참 코로나 때문에 다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강의는 여러분들이 그 강의 들으실 때마다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백호사라든지 개강사라든가 원진 기문 많이 이제 나오는 게 있을 거예요. 우리 12신살도 물론 있지만은 이제 공망하고 공망, 그다음에 백호 이게 이제 자주 쓰이는 게 우리 명리에서 자주 쓰이는 게 백호살, 개강살, 그다음에 원진 기문이 많이 쓰입니다. 근데 보면은 백호살이 뭔가 하면은 백호는 사실 옛날로 얘기하면은 백호살이라는 건 이제 호환, 호랑이가 옛날에 제일 무서운 게 뭐였습니까? 호랑이가 사람 잡는데 그래 산길을 넘어갈 때도 호랑이가 있는데 하면은 여러 명 떼를 지어가지고 넘어가고 그래서 지금 현대에 와가지고는 이 백호살 갖다가 교통사고라든지 갑자기 사고 나는 거, 이제 그러시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백호살이 사실은 사주에서 상당히 그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요. 뭐, 사실 백호라는 게 호랑이니까 피를 흘리고 피를 흘리고 죽는다라든지 뭐 자살, 행사, 객사 어떤 여러 개 그런 것들이 이제 교통사고하고 이제 차가 많이 다니니까 비행기 떨어지는 거라든가 어떤 그런 거에 이제 우리가 많이 보시면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백호살은 뭔가 하면은 갑진, 을미, 병술, 정축, 무진, 임술, 개축 이렇게 일곱 개가 있어요. 일곱 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다 밑에 지지가 뭐예요? 진, 술, 축미. 이 토로 다 이루어 있죠. 우리 명리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 아셔야 될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목화 토금수인데 제일 애롭고도 또 알면은 중요한 게 토예요, 토. 토가 보면은 여기 또 개강살이 났죠? 이 개강살은 좀 특별한 사람들, 영웅호걸, 막또 깡패, 뭐 조폭왕, 뭐 이런 사람들을 뭐 나쁜 쪽으로 있지만은 좋은 쪽으로는 뭐 정중회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노무현 대통령, 뭐 이런 분들 보면 이런 개강살이 다 났어요. 개강은 무시무시한 어떤 힘, 그런 가지고 있다. 이쪽 백호는 사건, 사고와 연관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백호살이 연주에 있느냐, 월주에 있느냐, 일주에 있느냐, 시주에 따라가지고 백호살이 연주에 서면은 조상이 뭐 어떤 사고, 객사를 당한다든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월주에 서면은 부모, 형제가 그런 상황, 교통사고라든가 어떤 비명행사, 어떤 그런 게 당한다 보시면 되고 일주에 서면은 본인 배우자가 되겠죠, 그죠? 자식궁에 서면은 자식이 이제 그런 그러면은 우리가 이 동양 명리를 공부하면서 이걸 아셔야 돼요. 만약에 시주에 백호살이 있다 그러면은 어때요? 우리 아들이 이런 기운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일례로 실화입니다. 옛날에 제가 부산 살 때인데요. 우리, 마누라하고 가까운 지인이, 부산으로 고속도로 왔어요. 왔는데, 고속도로에서 큰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났어요. 120km 이상 달리면서 오다가 차가 떨어졌어요. 근데 사람은 멀쩡하고 차만 박살난 경우였어요. 이게 뭔가 하면은, 차가, 다행히도 외제차가 돼. 그 당시만 해도 벌써 몇십 년 전 얘기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차가 조금 간데 외제차에서 독일차에서요. 차체가 좋고 해가지고 다행히 차로 인해가지고 어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차 타고 다녔나 이런 것도 아마 그 인유가 된지 몰라도 어떤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 게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되고 이런 게 만약에 시지에 있으면은 자식 관계니까, 예를 들어, 내가 애한테 차를 하나 뽑아줘도, 이런 게 있으면 좋은 차, 튼튼한 차를 뽑아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조심하고 방지하는 거예요. 안전띠 잘 매고. 그러면은 죽을 거도, 막, 팔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몇 개월 고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항상 이걸 갖다가 우리가 생각하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백호살은 이렇게, 갑진, 을미, 병술, 정축, 무진, 임술, 개축이 있는데, 이 백호살은, 우리가 이제 공부를, 우리 이제 일기분 여러분들은 공부를 갖다가 명리만 하는 게 아니고 구성도 하고 지역 다 하시니까 이 백호살이 어떻게 나왔느냐.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제 보면은 60갑자가 있죠.
60갑자 1갑자을척 병인청묘 무진기사 경호신미 임신계유. 그래 60갑자가 요 10개 그 다음에 우리가 갑자순이라 그래요. 60갑자 갑자순 10개 갑술순 10개 갑신순 이게 이제 순이라 그럽니다. 갑신순 10개 갑오순 10개 갑진순 10개 갑인순 10개 가지고 이게 60번이에요. 60번 번호를 계속 기억 안 해도 아실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11부터 가겠죠. 11부터 가지고 여기 20. 그리고 대적을 한 거는 갑자순에는 짝이 없는 갑자 을척병이 원래 천간 10개고 천간이 10개고 지지가 자칭민섭신수치 12개잖아요. 그죠? 12개인데 짝이 없는 요게 그래서 갑자순에는 수레가 이건 공망을 갖다 일부러 제가 표시한 거예요. 공망이고 갑술순에는 신유가 공망이고 갑신순에는 오미가 공망이고 갑오순에는 진사가 공망이고 갑진순에는 인묘가 공망이고 갑인순에는 자취의 공망입니다. 이거는 지난번 시간에 공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공망 찾는 법 목일 때 천간이 목일 때는 지지 앞글자. 앞글자가 좌표 뭐예요? 쭉 좌측이면서 미 신유 술해 그죠? 술해 자로 가죠. 그래서 공망은 목일 때는 앞글자. 그 요도 한번 보세요. 갑술 술 앞이 뭐예요? 좌측 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이죠. 그죠? 신유. 신유 공망이야. 갑자수는 공망이 술이고 그 다음에는 목은 앞글자로 짝. 공망은 항상 짝이에요. 짝. 술에 신유 오미 진사 인묘 좌측. 그러니까 좌측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짝으로 공망은 항상 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복습 겸 한번 그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목은 갑을 목은 앞글자가 공망이다. 그래서 아 앞글자 이거는 한 짝이니까 을 경우에 보세요. 을 앞글자는 자지만은 요거는 한 짝이니까 앞에 술해 요게 공망이다. 아, 목화는 그죠? 목은 됐고 화는 뭐예요? 화는 삼합의 앞글자. 이 삼합이 뭐예요? 병의 삼합은 인오술이죠, 그죠? 인오술, 그러니까 인오술. 여기서 자, 여러분들이 조금 요 그런 부분에 이제 그 약간 그때 공망 그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약간 그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제 여기 적어볼게요. 화는 삼합의 앞글자. 이거 지금 100호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거 그러니까 뭐 천천히 합시다. 우리가 뭐 바쁜 거 없으니까. 화는 사업의 앞글자. 야, 병인이다 그러면은 병인 했다 적었다 병인. 그러니까 인의 사업은 뭐예요? 인오술이죠. 그죠? 인오술. 그러면은 우리가 자축이면서 순유술해 다음에 또 자축이면서 쭉 돌아갑니다. 갑을 병정 무경신 인계 또 갑을 병정 무기 딱 돌아갑니다. 이 삼합이라는 것도 인오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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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오술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인오술, 인오술. 그러면 삼합의 앞글자니까 인 다음에 앞글자가 뭐예요? 없죠, 그죠? 그러면 인오술 다음에 또 인오술 가지고 그죠? 인오술. 자, 인 앞글자가 뭐예요? 술이죠, 그죠? 인 앞글자 술이잖아요, 그죠? 인오술은 삼합 돌리. 그러면은 아 수레가 화는 수레가 엉망이구나. 수령공 맞네. 그죠? 예, 이렇게. 화니까,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정화도 삼합이 뭐예요? 해, 묘, 미죠, 그죠? 자, 요것도 해드릴게요. 목일 때는 지지의 앞글자고, 화일 때는 지지의 삼합의 앞글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화는 지지의 삼합. 삼합의 앞글자. 앞글자 정묘. 자 정묘인데 삼합의 앞글자 그랬지 그죠? 그러면은 묘는 뭐예요? 삼합이 묘는 해묘미가 삼합이지. 해묘미. 그러면은 묘 앞글자가 뭐예요? 해죠. 해는 뭐예요? 술해.
짝이 술해죠, 술해. 술해. 그래서 정묘도 술해가 공망이 되는 거예요. 요거 아마 지난 시간에 그 한 개 한 개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또 토는 뭐예요? 그때 토에 공망을 물었어요. 토는 지지충, 충하는 글자. 자, 무진지라는 글자에서 무진. 그러면 진하고 충하는 거 뭐예요? 진술충이죠. 진술충이니까 아, 지지하고 충하는 글자 진술충. 술, 아, 술하고 충하는구나. 아, 술에 가고 망이네. 충하는 글자. 그 다음에 이거 뭐예요? 기사. 토는 지지하고 충하는 글자 사해충이죠. 그러니까 해, 사해충. 아, 이것도 소래가 엉망이네. 그 다음에 금은 뭐예요? 금은. 그때 금은 제가 말씀드렸죠. 지지 삼합의 뒷글자. 자, 목은 지지의 앞글자. 목은 지지의 앞글자. 화는 삼합의 앞글자. 토는 지지와 충. 충하는 글자, 충. 충하는 글자. 검은 지지 삼합의 뒷글자. 한번 봅시다. 지지 삼합이 어떻게 되는가. 야, 경호일주에서 경호. 경호일주의 오 삼합이 뭐죠? 인, 오, 술이죠? 인, 오, 술. 자, 검은 지지 삼합의 뒷글자. 지지, 검은 지지 삼합의 뒷글자. 자, 뒷글자가 뭐죠? 여기서 경오. 인오술 삼합인데, 인오술 보니까, 삼 뒷글자가 술이네, 오니까. 그죠? 오죠? 오 다음에 술이죠? 그래서 술해 공망이 나오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수. 이게 여러분, 우리 명리는요, 아주 논리적으로 돼서. 자, 목은 지지의 앞글자. 화는 삼합의 앞글자. 토는 충하는 글자. 금은 지지의 지지 삼합의 뒷글자. 그럼 수는 뭘까요? 여기 앞글자로 생각하네요. 당연히 지지의 뒷글자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임신하고, 임신. 임신한 글자, 일주가 있다 그러면은, 자, 지지의 뒷글자. 그 뒷글자가 뭐죠? 신, 유, 술, 해. 이렇게 이제 우리 지지를 좌축, 인묘, 진서미, 신, 유, 술, 해. 또 좌축을 쭉 적어봅시다. 그러면은 지지의 뒷글자로 했어요. 자, 신유는 한 짝이라고 그랬죠? 신유. 신유는 한 짝이에요. 좌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은 한 짝이에요. 짝이니까 지지의 뒷글자 같으면 사실 윤데 짝이니까 건너뛰고 술래 지지의 뒷글자 술래가 공망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개를 봅시다. 개유. 개유를 보면은 수는 뭐라 그래서 수는 지지의 뒷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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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글자니까. 야, 유다이 뭐예요? 좌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 그 다음에 술이 오죠? 술해, 좌축, 이렇게 쭉 가겠죠, 그죠? 그래서 지지의, 수는 지지의 뒷글자, 뒷글자니까 술해가 공망이 오는 거예요. 야,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하면은 공망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제 아셔야 돼요. 목은 지지의 앞글자. 수는, 제일 뒤에 있는 수는 지지의 뒷글자. 화는 삼합, 지지 삼합의 앞글자. 금은 지지 삼합의 뒷글자. 토는 지지하고 충하는 글자. 그러면은 완전히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는 제가 공망에 대해가지고 이런 걸 이제 앞으로 이제 뭐 몇 번 했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공망 마지막으로 해드릴게요. 그러면은 이제 갑자순에서 쭉 봤는데, 이제 뭐 다른 거, 갑오순을 한번 봅시다. 갑오순을 봐야 되는데, 하기 전에 우리가 인연법에 있어가지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내 일주가 갑자일주다. 우리 마누라가 기사일주다. 이러면은 공망이 갇혀, 그죠? 여기도 공망이 지지 앞글자가 수레고,
우리 마누라 기사했다 그러면 일주일 그러면 여기도 공망이 수리되네요. 공망이 같다 그러면은 죽었어도 한 번도 같이 떠나들 그만큼 뭔가 하면은 인연이 그 인연법 우리가 나중에 이제 결혼이라든 궁합 따질 때 공망이 같은 걸잘 모셔야 돼요. 공망이 같다 그러면은 이거는 부부만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 가지고 내 회사 직원이라든가 이런 걸 뽑을 때도 공망이 같다 그러면은 왜 내가 피곤할 때 본인도 피곤 내가 싫은 거왜이 인간사가 서로 어울려 사는 거기 때문에 같은 공망이다 이러면은 아주 인연이 깊다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인연법에 또 이걸 갖다가 우리가 혼인, 결혼, 동업 이럴 때 같은 공망에 따라 하면 좋게 보시면 됩니다. 왜? 난 놀고 싶은데 본인 안 놀고 싶어. 그럼 어긋나잖아요. 내가 놀고 싶을 때 같이 놀고 싶어야 어울리면 되는 거예요. 어울림. 그게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아, 나는 그 사원에 가고 싶은데 나는 산에 가고 싶다라면 안 맞잖아요. 산에 가자 할때 같이 가야 되고. 그래서 같은 공망이 있다 이런 거는 인연이 같이 어울린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갑옷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공망은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이제 이까지 이해 안 되신 분들은 또 연락 주세요. 그럼 갑옷은 사면 갑옷은 모르는데